525,600분의 귀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려는 시간. 이 노래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렌트의 첫 넘버인 시즌 소 오브 러브입니다. 매우 유명하죠? 그 뮤지컬 렌트의 원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오늘 소개할 오페라 라 보헴입니다. 오페라는 음악, 문학, 미술, 연극이 합쳐진 종합무대 예술입니다. 오페라 라 보헴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가 작곡한 작품으로 1896년 토리노의 레조 극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사실 라보헴은 초연 당시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토리니 신문은 이런 별 볼일 없는 오페라를 만들다니 거장 푸치니로서 일생일대의 대실수를 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페라는 귀족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라보헴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라 보헴의 뜻은 보헤미안 사람, 즉 집시라는 뜻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보헤미안 사람처럼 가난하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 낭만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라 보헴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난한 파리의 예술가들이 예술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그린 오페라이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은 남자 주인공이자 시인인 로돌프, 로돌프의 친구들 마르첼로, 쇼나르, 콜리네, 그리고 여주인공이자 로돌프의 이웃에 사는 미미와 바람둥이로 유명한 미녀 무제타가 나옵니다. 내용은 로돌프와 미미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1막은 젊고 가난한 학생과 예술가가 많이 거주하는 파리의 카르티에 라탱의 크리스마스 이브날 4명의 보헤미안이 거주하는 다락방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매우 가난하여 월세 낼 돈도 없고 4명의 예술가들은 장작을 살 돈이 없어 로돌프의 원고를 불에 지핍니다. 그러던 중 로돌프의 이웃이자 숨어있는 처녀 미미가 방에 방문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2막 배경은 카르티에 라탕에 있는 카페 모미 앞에 광장입니다. 여기서는 만찬을 즐기는 4명의 보헤미안과 미미, 이들은 매우 신난 듯 저녁을 먹고 있는데요. 화가인 마르첼로는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건 바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미모의 여성 뮤제타 때문인데요.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뮤제타의 바람기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뮤제타의 왈츠 내가 거리를 걸을 때면이 나옵니다. 3막은 1막, 2막과 분위기가 상반됩니다. 1막, 2막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사랑이 싹 트였다면 3막에서는 로돌프와 미미, 그리고 뮤제타와 마르첼로 연인들의 갈등과 이별을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4막에서 미미의 병이 악화됩니다. 이때 뮤제타가 위독한 미미를 데리고 로돌프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과연 미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는 라보엠 오페라 공연을 보면 미미의 결말을 알 수 있겠죠? 덤으로 크리스마스를 5월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13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베세토 오페라단의 라보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